좀 부르실래? 일주일 그대로 일주일 그대로 마무리 마지막 남망이 오뇨리 먹는 항이라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.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 각색품밥 공연이 들어갈 텐데 거기 조금 더 뒤로 물러가세요. 왜냐면 거긴 제 무대예요. 각색이는 역시 마당에서 놀아야 돼. 그래 안 그래요? 소쩍새가 뭐 꽃을 피우게 해서 3년을 울었다만 지랄하고 나는 세상에 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6시간을 장량 기다렸네. 우리 진짜 훌륭한 사람이요. 이 정도면 그래요 그래요. 장례가 정리되는까지 이제 슬슬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. 광대한객 터주세요. 네, 한 곡 더 올라가면서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시간이 많지 않아요.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. 아셨죠? 아까처럼 이제 열광의 동안이에서 좀 벗어나십시오. 좀 차분하게 함께 즐기자고요. 감사합니다. 아이고 여러분 보니까 내가 눈물이 다 날라 그러네. 세상에 웬일이었죠. 울기를 미쳤는가 보다. 이 좋은 날 왜 울어 내가. 절대 안 울어. 단지 그냥 여러분이 너무 반갑고 고맙고 그래서 제가 잠시 그렇게 말을 드리는 거야. 시끄러. 내가 알아서 할게. 지난 월드부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지르라고. 자 가자. 박수 한번 칠까. 박수. 남들이야 즐거워서 걸걸걸지만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고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난 전하고 박수 하지 마네 다 같이 박수 어서 샤샤
최고다. 이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더 말해 내가. 그럼 이야 앵커 진짜 앵커로 자 4주 팔자 한 곡 돌려드리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시고 깽가리 좀 주세요. 나 여러분이 얼마나 박수를 많이 치는지에 따라서 우리도 공연이 달려져요. 박수 아니고 쟤를 보고 있다더니 확 쫓아가서 내가 기대기를 다 물어뜯어버리려니까 그냥 이래봬도 내가 지난번에 길을 하도 많이 물어뜯어가 우리 냉장고에 쓰도록 하네. 혹시라도 잊어버린 사람은 나한테 찾으러 오시 어머 세상에 충전마마 성은이 만극하여이다.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자 48차 한국 전환자 박수 한번 주셔서 가자. 박수
이놈의 판자를 상판자를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. 많은 그게 어머 세상에 공주마마 성은이 만극하여이다. 아이고 세상에 어린아이 돈을 뺏어먹는 것 같아서 괜히 모르게 기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내가 또 돈을 주면 체질, 거절을 못하는 체질이라고 하더요. 한 곡 더? 한 곡 더 안 해라도 있잖아. 나는 내 시간이 한 시간 반이요. 그래서 죽을 말도 못 어? 본이고는 시키지 마라. 그런 노래 내 진짜 싫어해. 돈 없어도 당신뿐이고 돈 많아도 당신이 미쳤는가 보다. 우리 나이 땐 지금 돈이 최고지. 미쳤냐? 내 말이 맞아 맞아? 돈 받고 빼. 아이고 중전마마 성은이 망각하여이다. 고맙습니다. 씨, 어떤 놈 욕해서 가 그냥 조동을 잡 찢어버려. 왜 욕을 하고 나냐? 그 이 경기 있는 입에서 한 번만 욕해봐라. 그냥 죽을 수가 있어요. 사람이 이 바른 말 고운 말해도 못 따온 세상에 왜 욕을 하고 나냐? 우리는 욕이 아니여. 씨를 볼 수 있는 놈이 돼서 씹을 놈. 그리고 씨 불알은 저 초코다마 옆에 붙어 있는 게 씨 불알. 그리고 긴 거는 긴 불알. 그리고 샹데리아 떼불알. 지라오. 성은이 만극하여이다. 한국 대학교.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내가 밥 세도록 할 거야. 박수 한번 때려줘봐. 한번 더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를 한번 올려드릴게요. 시계반을 한번 출발해보렵니다. 박수. 그냥 내또 그거 안 불러줘. 안 붙여도 돼. 내가 낸 줄 알아. 예, 네, 그거 시간 보내. 지금 비켜봐봐. 지르라고 안 해도 된다니까. 그냥 들고 있어. 지르라고 그냥 붙이지 말고. 옛매가 보이도 안 했죠. 뒤에 사람들은 이거 봐. 저, 이거는 나중에 그냥 들고 있어. 여기 그럼 저기 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? 그럼 시분이 중요한 거지 뭐. 자기야 사랑인 걸 정말 몰랐니? 자기야 행복인 걸 이제 알겠니? 자 시계반으로 한번 출발. 박수 한번 주세요. 아야야야 우리 이렇게 하자. 시가 빠지고 이거 6시간을 기다리네. 지랄 이 많은 사람 모여놓고 지랄 엿단 팔면 미쳤냐? 그리고 저 지금 물이었냐? 물 어, 목이 붙었다.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합시다. 우리 극장 가면 여러분이 지금 전부 다 이제 정신들이 막 업돼갖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6시간 기다린 이유는 그 여단을 팔아먹고 싶어서 이 지랄 하고 있었어요 진짜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인연이 노래 부를 동안 여러분들은 엿을 드셔요. 한석복이 엄마는 떡을 썰었고 석봉이는 뭘 했어? 글을 썼잖아. 그러니까 여기 있는 손록수는 노래를 하고 여러분들은 그 대신 저에게 3,000원씩만 보태주십시오. 아시겠죠? 여기다 안 먹고 뺀질뺀질 치다 먹기만 있으면 바로 확 쫓아가서 그냥 고점을 다 털어먹어버리게. 가다가 돈 다 잊어먹으라고 내가 고사리 지내버리니까. 자, 한번 가자. 우리 친구들 다 어디 갔어? 저다 옆방이 들고 처음 나와야 돼. 그리고 구석구석 연맹해야 된다. 그리고 누룽지도 있어요. 누룽지 두 개 만원. 여섯 두 개 5,000원. 네네네네네. 우리 오라버니 이빨 다 빠졌네. 자 가자. 하나 더 주고 계속 받아. 그리고 여자 한 명 누구는 뭐야? 어이쇼 와요. 쇼아 어이쇼 사람을 보면 돈을 보고 다녀. 어머 침대만 만성하게 만들까.
사람을 꼬셔도 저런 식으로 꼬시고 자빠지니 얘나 김이 카드야. 얼른 쳐. 오빠 얼른 쳐. 얘 노래 불러 가했다 지랄 얼른 쳐. 에이 씨발 안 받아 내 지랄. 아 그래도 맞아 얼른 쳐와. 오 지랄 미쳤다 내가. 네네네 어머 지랄. 아이고 마. 야 봐라 지랄 이게 좀 크다 김명아 지랄 뭐냐. 그지 어디 그럼 그럼 지랄 아이고 내가 매너 받으라고 씨발. 내 씨야 어디 얘 어머 세상에 어쩌까요 참 좋아 참 좋아 아이고 네네네 감사합니다. 어머 세상에 오늘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저리 좀 이렇게 맞아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보고 오빠 좀 앉아봐봐 바라치를 봤지? 다 그냥 씨 다시 씨발 많은 말로 저까지 간 거 가서 까먹어 지랄 다 그냥 박수
네. 나도 사랑해. 내가 남자로 다음에 태어나면 그때 한번 줄게. 지금 못 줘. 왜냐면 입장이 똑같잖아. 누나, 내가. 알았어. 언니 기다려. 내가 꼭 줄게. 예약이 많이 밀려갖고 누굴 줄지 모르지만 일단 준다고 약속은 했기야. 그러면 언제까지 나를 그렇게 애미길래 그 돈 만들고. 아, 그냥 삼선아 네가 받아오면 안 되겠냐. 저 가서 너 못 가. 지나가고 또 내가 가야 되겠네. 씨발 한 마디 도망가면 뒤져. 진짜 내가 진짜 속이 썩어도 받아야 되고 지나가면 받아. 자수한다 이거. 고마워. 남자들 형편이 어려워 이거. 아니 돈 주고 용맹 저렇게 이거 한 번씩 웃어야 지금 언제 웃을 거야 지금 우리가. 맞아 맞아요? 맞아요.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있잖아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네. 왜냐면 오늘 여러분 주말이라 갈 데가 없구나. 그치? 그래서 여기 다 모여가 있는 거지? 그렇지. 그럼 끝까지 안 갈 거지? 안 가지. 그럼 내가 더 재밌게 놀아줄게. 오케이. 아니 불안해서 그랬지 갈까 봐서. 약속하는 겨. 오케이. 그럼 내가 한 번 더 신나게 놀아줄게. 하트 하트 한번 날려드리겠어요. 박수 한번 주세요. 이거 하트는 다 받아야 돼. 여러분 나한테 줄 게 없잖아. 근데 대신 요거는 줘. 아, 그치. 돈 안 들어가는 거니까 공짜라고. 씨발 이거는 막 준다 했잖아. 근데 괜찮아 좋았어. 그래서 하트 하트 한번 날려드릴 테니까 다. 2층에서. 어머 고마워요. 어떤 분이 돈 주셨어요? 아이 고마워 오빠. 아니야 여자분. 여자분. 여자분이 줬어? 그럼 여자라고 말을 해야지 지라고. 그러면 네가 돈을 손을 들고 날리세요. 돈을 이쪽에서 줬는데 가 그냥. 아이 지금 그러지 말고 이 허리에 돈이 너무 많이 차가 있으면 전부 다 누군이 여와 있으니까 나의 패스포드를 주셔요. 네? 없어? 그냥 갈게.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내게 노래 한 두 곡 딱 띄워드리고 신나게 한번 가겠습니다. 예. 자 하트 하트 준비됐나요? 예. 박수 안 치니까 노래가 안 나오잖아 지금. 아. 사랑합니다 여러분.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. 박수 어이쇼.
어머 세상에. 아이고 감사합니다 회장님. 어머 나 지금 회장님 따라가고 싶어. 왜냐? 이거 헛웃음을 짓고 지랄이세요? 아니 따라가고 싶은데 근무 중이라 갈 수도 없고 내가 이 생활 접으면 그때 갈게요. 지금은 갈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이 너무 나를 좋아해서. 어? 안 돼. 엄마 네가 왜 안 된다고 그래. 지랄 난 그 평생 거지로 살란 말이가. 어머 세상에 너무 심하다. 나도 팔자 한번 고쳐보고 싶어. 여자는 있잖아 이것만 잘 벗으면 돼. 어 진짜 왜 그래. 엄마 때문에 평상 또 나는 거지처럼 살아야 되겠네. 어머 언니 나의 길을 가게 해줘서 고마워. 그렇지 한산호일 때 매일 가고 난 살 수가 없어. 밖에 나와서 이런 많은 사람을 봐야 돼. 맞아 안 맞아? 그럼 다 좋아하는 분들밖에 없잖아. 봐 얼굴 봐 하색들이 돌아가고 지금 지구석에 마누라가 기다리지는 밥이 끓는지 걱정나라고 서가 있잖아. 그러 그래서 자 그러면 저 물건 하나 팔자 그래. 오늘 같은 물건은 어디서 팔 거야? 그렇지? 어이 사람은 때가지로 모여있구만. 진짜 물건 안 나간다야. 앵콜! 그러면 물건 사기 싫으면 TV라도 준다. 사양하지 않을게. 그러면 이렇게 하자. 우리 신나게 맥봉. 세상에 그것도 다 못 팔았어요. 큰일 났네. 어쩌다. 이거 이제 우리 예 여기 네네네네 갖다 주세요. LED요 너무너무 좋아요. 예, 등산 낚시 갈 때 여러분 여기랑게 쓸 수 있고 치솔은 언니 뭐 드릴까? 장구. 감사합니다. 장구요. 장구는 저기 그 채도 될까 모르겠네. 나는 단장이 아니라서 몰라요. 근데 또 꺼냈던 돈을 도로 치부놈이 있잖아. 가다 이제 먹는다. 치먹어봐. 괜찮으니까 만 원에 치마 치야 돼. 어? 자 제가 신나게 한번 올려봐 드리겠습니다. 네. 아파트의 불놀이야 두고 연타로 뛰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원래 제 곡이 있어요. 품바싱어 설록수 보신 바와 같이 거짓 없는 사랑 꽃이 될래요? 제 노래지만 잠시 후에 들려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신나게 한번 엮어봐 드리겠습니다.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기도 먹고요. 네. 신발을 벗고 시작할게. 내가 왜냐면 특징상 음악 좀 알려주세요. 마이크도 좀 더 올려주세요. 박수 한번 쳐주시면 안 될까요? 바뀌어서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. 응. 여자 키 바꾸고 반 키 내려주세요. 네, 다시 가겠습니다. 키가 빠지는 게 다시 해야 되지. 아니 그리고 키가 그거 안 맞아 치지 마. 틱틱 소리 나면 이 가사 까먹어 지랄하고. 다시 하겠습니다. 다시 박수 황성.
한번 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면서 갈까? 여러분 보시오. 저녁 노을 지고 달빛 뜨는 게 사람은 떼거치로 왔는데 물건도 안 팔리고 어? 거지가 네 눈에 말라 보이지만 우리 식구가 몇 명이냐 지랄 한번 봐봐라 눈이 뻘개고 지금 솔직히 세상에 세상에 치솔 하나 팔아봤자 200원 얻어먹냐 그거 어떻게 나가먹냐 시가빠지 이거 해갖고 벌어봤자 세금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네 그냥 그래도 앉으세요 요쪽을 좀 비켜주세요 저 뒤에 안 보인다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. 브랜카드 드리시면 우리 좀 감사합니다. 성은이만 어디? 일로 와! 나 돈 주면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처음 봤네, 지금. 뭘 짜고로 치요? 짜고 치는 고수들은 선생님 눈에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요.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회원분들입니다. 전국 팔도를, 정말 각 지방에서 오셨어요. 이런 분들이 짜고 치는 것 같습니까? 절대 아니에요. 왜냐? 짜고 칠 거 같으면 저희들 안 합니다. 여기 있는 슬록스 한번 띄워보겠다고. 저 신곡 한번 정말 방송 내보낸 것보다 이런 데서 여러분 인사드리라고 저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는 분들이에요. 이름들 박수 한번 주세요. 진짜로. 우리 카페 회원분들이십니다. 그런데 짜고 치러 예라이 카 그냥
너무 감사합니다. 자, CD는 여러분들이 들어서 좋고 정말 어디 가도 정말 이런 CD 들어서 좋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칫솔 칫솔 하면서 사랑했을까. 칫솔 주세요.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에코 줘야지. 약속이나 한데 돌아가는 길에 지워라. 네, 갖다 드릴게요. 시간은 우리 아니라도 이제와 왔던 길을 바꿀 수 있나. 천번이고 만번이고 내 마음 물어보지만 당신 떠나서 나도 없다고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. 네네 가요 가요. 거기 거기 저 저기 계신다 근데 내가 오라고 안 했죠. 네. 기다려도 못하면서 가는 길을 멈출 수 있나. 천번이고 만번이고 내 마음 물어보지만 다시 떠났어 조금 나도 뜨거운 언니 고마워. 감사하죠. 보냄이 났다고. 얼마나 사랑.